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 히로즈 캐릭터 소개. 이번에는 울버린입니다. 울버린. 울버린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예, 휴 잭맨. 뭐 뒤집어 쓰지 않고 있는 울버린하고 이 지금 COWR에 되어 있는 거는 카울이에요. 카울. 예. 저 위에 쓰고 있는 거. 두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걸? 헬멧이라고 그래야 되나? 두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저거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카울인데 자, 일단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맨 얼굴의 울버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흥분 상태죠? 막 흥흥거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자, 스마트폰, 컴퓨터 다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거야. 자, 오늘 이번 거, 이번 편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 이제 거의 이제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니까, 그리고, 다세대 빌라에도 대부분 다또 엘리베이터가 있죠? 딱 엘리베이터 타러 갔는데, 딱 자기 층에 멈춰 있는 거지. 지금 좋아요 누르면. 자,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될 거예요. 좋았어. 좋죠? 되게 좋죠? 어때, 기분이 막, 괜히 뭐, 아, 잘 되실 거예요, 뭐, 건강하실 거예요, 뭐, 그런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진짜 그럴 것 같고. 자, 좋아요 지금 누르시면, 엘리베이터, 내가 내려갈 때, 딱,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층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은, 1층에 딱 멈춰 있거나, 일주일 동안, 예, 이벤트 기간이에요, 행사 기간. 좋습니다. 다 누르셨으니까, 누르셨으니까, 이제, 말씀드리죠. 본명은 아유 되게 많네. 그래도 워낙 인기 캐릭터니까 한번 쭉 빠르게 다 하겠습니다. 본명은 제임스 하울렛. 다른 이름은 로건. 로건은 많이 들어. 보통 로건이라고 하죠. 근데 뭐 보자. 패치. 이건 뭘까요? 전혀 모르겠고. 캡틴 캐나다. 원래 캐나다 캐릭터죠. 예. 캡틴 캐나다. 웨폰 X. 스컹크 베어. 데스. 뮤테이트. 뮤테이트. 9601번. 자, 에밀리오 가라. 웨폰 치. 익스페리먼트 X. 에이전트 10. 피터 리처즈. 마이캐스. 뭐 맞냐? 블랙 드래곤. 캡틴 테러. 레볼트 더 클라운. 뭐 하여튼 스토리가 많으니까 뭐 여기저기 역할 맡으면서 뭐 이런 이름이 있었나 봅니다. 직업 모험가. 과거에는 CIA 요원이었다고. 해결사? 해결사는 저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순화된 이름이 심부름업자. 근데 심부름이 뭐 어디서 뭐 떡볶이 사다가 배달해주고 뭐 빨래 갖다가 맡겨주고 뭐 아니면 우편물 갖다주고 이런 심부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런 거 맞이하죠. 이렇게 저런 거 제일 수요가 저게 많다는데. 저기 남편이나 부인 몰래 이렇게 뒤따라가지고 사진 찍어주는 거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 해결사 아니면은 밀린 못 받은 돈 받아주거나 아니 그만해야지 할 일이 많은데 소속이 왜 이렇게 많아. 빨리 할게. 어벤져스 언캐니 어벤져스 엑스맨 진 그레이 고등학교 과거에는 캐나다 육군 데빌스 아 굉장히 오래 살았죠? 영화에서도 본 것처럼. 그래서 그랬구나. 데블스 브리게이드, CIA, 팀 X, 웨폰 X 쉴드, 데파트먼트 H, 알파 플라이트, 아포칼립스 기사단, 웨폰 플러스 핸드, 하이드라, 뉴 판타스틱, 하이드라에도 있었어. 뉴 판타스틱 4, 뉴 어벤져스 엑스포스 살인서 거스. 출신지 캐나다고요. 가족으로는 아키 히로. 아들인데 사망했고. 오펠리아 사르키시안. 바이퍼2 전 아내였대요. 자, 첫 등장은 인크레더블 헐크. 헐크에서 나왔어. 180편 1974년입니다. 초능력. 자, 자, 일단 너무 여기 있으면 심심하니까. 불사에 가까운 치유 능력, 느린 노화, 손등에서 튀어나오는 아주 강력한 세개의 손톱, 부러지지 않는 아다만티움 금속으로 코팅이 된 전신의 뼈, 체력, 민첩성, 반사신경, 힘, 원거리나 암흑 속에서도 보이는 발달된 시각. 아유, 또 교통사고 났어. 상대를 추적할 수 있도록 발달된 후각.
원거리에서 들을 수 있고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는 발달대 청각, 스스로 마음을 닫은 데에 더해서 프로페서 X가 이식한 정신 방패 덕에 텔레파시에 대한 면역력이 생성됐대. 이거 굉장한데. 능력, 뛰어난 무술 실력, 싸움 기술, 여러 무기에 능숙하고요. 스파이 기술,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샤이에너, 라코타워에 능숙하대요. 오랫동안 여기저기 살다 보니까 말을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프랑스어, 태국어, 베트남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에 대한 지식, 높은 지능, 뛰어난 운동신경, 한계, 아담한티움 골격으로 인해 전기와 자석 공격에 타격을 입고요. 카보나듐은 치유 능력을 감소시킨다. 길죠? 예, 되게 기네. 사실 이렇게 길게 할까? 원래 인기 캐릭터고 저보다 이런 영혼 없는 자료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자, 싸워볼까? 휙! 왜? 자, 이거 죽어도 이렇게 바로 죽지 않고. 안 죽어, 맞아. 불사야. 저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시. 근데 엄청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총에 맞고 죽어야지. 저런 고통을 매번 막. 아무리 적응이 됐다 하더라도. 잘못 때려, 근데. 자, 안 죽죠? 예. 이 상태에서도 뭐. 잘 써. 자, 이렇게 됐고. 뿅! 예, 뭐총 같은 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왜 이러지? 뭐였지? 근데 왜못 부셔?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건 되는데. 아, 가가지고 부숴야지. 이거 안 돼. 전봇대 안 돼. 쓰레기통 되고. 자, 이거는 뭐지? 우편박 신문 가판대 같은 거였나? 그렇구나. 데일리 비글. 차. 너무 약해, 그거. 자, 점프 후에 공격. 그렇게 됐구요. 빰빰. 저길 들어가야겠다, 얘는. 아, 그거는 저기서 하기로 하고, 예, 뒤에 뒤집어 쓴 카울 편에서, 울버린 카울 편에서 데드풀 미션에 가가지고 땅도 좀 파고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땅 파는 건 지금 해도 되지. 근데 저기로 가야겠다. 오랜만에 땅 파는 거 엄청 많은데. 엑스맨션. 짠. 자, 여기에 땅 파는 게 엄청 많아. 많았었는데. 그거 할 때만 그건 건가? 그 미션 할 때만? 빰, 빰빰, 빰빰. 여기 하나 있었지. 이거를 내가 못 찾아가지고 한참. 이거지, 이거. 아니네, 이거. 이거는 샌드맨. 샌드맨 군도 되나? 얘도 되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뭐 상관없죠? 자, 다시 울버린으로. 땅 파는 거 없네. 짠. 아!
아니야, 어디, 그럼 저기 공사장인가? 농구장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오, 이런 것도 있었네? 쓸 수는 없나? 어, 부셔버렸어. 그래도 저런 거 하나 살려면 한돈 100만 원할 텐데. 자, 안 갔던데. 슝? 오, 힘들게 올라왔더니 뭐 아무것도 없네. 아하. 어, 시멘트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시멘트 포대가. 빰빰빰. 아, 이거 정말 어떡하죠, 근데? 예, 차랑 저거 안 되는 거? 비행기랑 안 되는 거? 하여튼 캐릭터 소개 다 끝나면은 제가 실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전까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농구장 아무나 못 들어가. 입구가 없어? 있구나, 입구가. 뻥, 뻥, 뻥. 아, 미국에는 정말 이런 데가 많이 있나요? 이렇게? 이런 공원이? 우리나라도 공원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농구 인기가 너무 많이 줄어. 예전에 농구 참 많이 하던 제가 세대거든요. 농구를 아주 잘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워낙 그때는 지금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지금 청소년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 지금 한 20대까지도 잘 이해를 못하실 거야. 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농구가 엄청 인기가 있었다는 거를, 예, 도저히 이해를 못하실 거야. 뻥. 오이짜! 자, 그래가지고 지금 몇 분께서 저 지하철을 좀 막아달라고 뭐 끊임없이 요구를 하시는데 좋았어요. 예. 자, 지금 저 렌트카 회사 차 뽑아내는 데서 그거는 안 되지만 이 동네 굴러다니는 거 구해다가 제가 한번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곳, 딱한 곳이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자, 이러고, 빰. 짠짠짠짠. 슉. 에! 다시. 이런 거라도 한번 하고 가자, 오랜만에. 당황하지 말고. 아, 이게 다야? 도대체 굉장히 당황스럽네. 실패한 것보다 훨씬 당황스러운데, 이게 다였어? 와우. 여기도 이게 놀이터가 있어. 고장난 놀이터. 자, 뭐. 그래요, 뭐. 땅 파는 거는. 데드풀 미션 들어가가지고 땅 파고 이거 이것도 색깔이 좀 되게 희뿌옇다. 뭘까, 과거 회상하는 그런 씬,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씬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이거는 이제 카울 편에서 데드풀 미션 들어가가지고 다 해보면은 될것 같고요. 지금은 좀더 조금 더 돌아보자. 이런데 진짜 안 와봤어. 지하철 바로 옆에 있는 집들은 엄청 시끄러웠겠는데, 여기에? 이런데 뒷골목. 아, 대신에 이 바로 옆에가 바다구나. 장단점이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네. 자, 뉴욕 한번 언젠가 가볼 수 있을까?
뉴욕을 언젠가 가게 된다면, 예. 이 레고 마블 슈퍼 히로즈에 나왔던, 여기서 봤던 장소들을 찾아가 봐야겠어. 스타크 타워를 찾아갈 테야. 자, 스타크 타워 주소 알아놔야지. 스타크 타워하고, 또 어디죠? 판타스틱 포 있던데? 저 있다. 저 봐봐. 뉴욕에 가가지고 저렇게 스타크 타워가 제일 크니까 스타크 타워 찾아가지고 저렇게 갔다 올 거야, 내가. 아, 걸어가니까 너무 힘들다. 와, 스타크 타워. 가가지고 뉴욕에 가서 스타크 타워도 보고 또 뭐가 있을까? 스타크 타워 말고 짠 데일리 비글 스타크 타워 옆이다. 그만하자, 예. 자, 지금 제가 농담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괜히 막 정색하시면 안 돼요. 스타크 타워하고 데일리 비글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마블 본사. 눈 있겠죠? 마블 코믹스 본사는 있겠죠, 당연히. 마블 코믹스는 정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 울버린. 아, 막 쓸데없이 너무 돌아다녔네. 예.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거라 그동안 봤던, 예, 잘안 갔던 그런 곳 있잖아. 옛날 어렸을 때 살던 곳에 다시 가보는 그런 느낌인데, 예. 좋습니다, 예. 울버린. 잘 아시는 캐릭터니까 뭐 캐릭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런 기능, 이거랑 또땅 파는 거, 또이 클로가 있는 경우에만 스위치 내릴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예. 그래도 이제 카울 다음 편, 카울 편에서 데드풀 미션에 가서 그것도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번 편 좋아요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엘리베이터가 딱내 앞에, 내가 탈때 내가 있는 층에 딱 멈춰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 아주 구체적인 제가 덕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딱 집에서 내려가려고 딱 갔더니 자기 집이 16층인데 딱 우리 집 앞에 딱서 있는 거야. 좋죠? 예. 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왠지 그렇게 될것 같잖아요. 뭐 복권에 1등 당첨된다. 그건 안될것 같잖아. 말만 해도. 근데 엘리베이터가 딱내 앞에 멈춰 서 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제가 당장 나가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번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